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소원 전문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기존 정책이나 법령이 변화돼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유지해오던 정책이나 법령 등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사법연수원을 통한 사법카르텔의 형성 등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오자 국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이 좀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즉, 사법시험 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정부의 정책과 법령이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익 달성이라는 기치를 내건다 하더라도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신뢰하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되는 정책이나 법령이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사법시험 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사법시험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공부하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로스쿨 제도로 변경이 되면은 공부하던 게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는 전혀 달라서 사실 공부하던 수험생이 로스쿨 제도에서 그걸 그대로 써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 입법이라든지 정책 변경 과정에서도 국가는 국민들이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등 여러 가지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면서 정책을 변경하고 법도 개선해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름대로 그런 헌법상 원칙을 준수해서 개선 입법을 하고 정책 변경을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정책 변경이나 개선 입법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나 개선 입법을 다투기 위한 소송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소송이 헌법소원이라든지 행정소송 혹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인데 정책변경이나 개선입법은 특정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으로서의 헌법소송, 국가배상청구 소송, 행정소송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기존 법이 폐지되고 신법이 도입되는 경우에 집단소송으로서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법령이 변경되고 새로운 법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법률, 조례 등이 기존 법을 믿었던 많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법령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형태의 소송은 바로 헌법소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권리와 이익 침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다수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다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라면은 원래는 법이 헌법소원으로 폐지되는 경우에 그 폐지된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나타나게 돼 있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구제해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있습니다. 즉, 헌법소원 청구인이 된 사람들은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법이 잘못됐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소송으로서의 헌법소원에도 필요하다면 본인도 청구인으로서 참여하는 게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헌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만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부분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법령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정책이 변경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규범이 바뀐 게 아니라 정부가 기존에 A라는 정책을 유지하다가 B라는 정책으로 정책 변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정책 변경이 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책 변경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없는 단계까지 변경이 되어버렸다면, 그리고 이 정책 변경이 불법적인 위헌적인 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손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이거나 아직 이루어지는 중이라면 행정소송, 정책 변경이 완료돼가지고 누군가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선입법이나 정책 변경이기 때문에 제가 집단소송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집단소송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앞서서 제가 법령이 바뀌었으면 헌법소원, 정책 변경이라면 행정소송, 그리고 이런 게 완료됐다면 국가배상 청구소송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개별 사안마다 어떤 소송의 형태로 다퉈야지 가장 효과적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일반론이라는 거죠.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으로 어떤 형태가 가장 적절할지를 전문가와 상의해가지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은 그 특징상 개개의 원고, 청구인마다 처해 있는 요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개개의 원고, 청구인이 적법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소원 전문 변호사인 저 조기현 대표 변호사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한병철 대표 변호사 등을 필두로 해서 집단 소송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본 집단 소송 전문 인력과 함께 집단 소송, 헌법소원,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개선입법, 정책 변경 등이 많은 국민들이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